오늘은 11월 16일 수요일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11월 16일 수요일 새벽 3시 59분 하루 경매장 모습입니다. 오늘은 물량이 그래 많지는 않아 보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어네요. 방어가 오늘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방어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경매 준비하는 겁니다. 경매 준비. 통상입니다. 한길통상입니다. C4 한길통상. 오늘 완도광어는 뭐 변함이 없어요. 3kg대 28,000원에. 제주광어는 24,000원, 도미 25,000원, 대숭어가 15,000원이에요. 삼청어가 16,000원, 능성어 35,000원, 변함없습니다. 검돔이 5만원, 뭐요 변함없고 어제랑 같고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문효징어가 45,000원, 골뱅이가 33,000원이네요. 단새우 45,000원, 참치가 13,000원. 예. 일방이 3만원이고, 그 다음에 진짜 27,000원. 국산 대방어가 2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치, 요거 13,000원짜리, 이거 횟감입니다. 마리에 4kg, 3.7kg, 3.2kg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요 박스에 45,000원. 요 완전 횟감 무료징어죠. 예. 요 광어 이렇게 피 빼냈네요 지금. 이건 얼마짜리인가 봐야 되겠네요. 요 7-8kg 나가는데 키로에 20,000원짜리입니다 요 오복상어입니다. C6, C8구 사이에 있는 오복상어. 요 오복입니다. 오늘 광어 숭어가 14,000원 요래 있고 심아지가 3만원이네요 삼숭어 다연산 1kg대가 12,000원. 광어 다연산이 22,000원 되어 있는데 사이즈마다 하면 다를 겁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광어 제주산이 3-4kg대가 24,000원. 돌돔은 1kg 후반대 65,000원, 거기에 작은 거는 5만원 요래 되어 있네요. 광어. 검돔, 강담돔이 1kg에 6만원이네요. 자바리 중국산 1kg대가 34,000원. 예. 그러면 광어가 지금은 차고 많이 나갑니다. 여기 오복. 요 보리새우 요 6마리에 3만원 이렇게 파네요. 최소단이 6마리 사면 3만원입니다. 가격은 나중에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선도가 아주 좋네요. 사이즈는 뭐 크고 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미로 되어 있네요. 45,000원. 예, 당연히 횟감. 예. 45,000원. 요 부산 고등어입니다. 부산끼 원래 횟감 나오는 거 여기 다른 데 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얘기죠.
신일수산입니다. B5 신일수산, B5 신일수산. 일산 참돔 3kg대 23,000원. 그다음에 광어가 제주산은 3kg대가 24,000원. 완도산이 3kg 초반까지 2kg 후반에서는 27,000원, 3kg 중반에 28,000원, 2kg 중반에 25,000원. 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마지가 35,000원. 예. 2kg 35,000원. 돌도다리 이거 13,000원. 그다음에 광어 저 구이용 나온 거 3,500원. 요거 구이용은 3,500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횟감 삼치가 만원. 요 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주 좋네요. 이거 55,000원 3위에 아주 좋습니다. 요 3위짜리 여기 신일수산이에요. 여기 여기 요즘은 개가 많이 안 나오고 그런데 개 같은 거 여기 나오면은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요 시마지가 아니고 요 작은 거 요건 얼마지? 소방 14,000원. 아 요 14,000원. 그다음에 17,000원입니다. 7-8kg짜리가 18,000원이요? 네. 8kg 나가는 거 축방 여기 18,000원이에요. 이 축방이라는 거는 사는 거 잡아가지고 가두리에다가 오랫동안 먹이 주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00원이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7-8kg 때 어느 정도 먹이를 좀 키워가지고 살도 많이 이렇게 붙던 그런 상태입니다. 52,000원에서 3만원 그렇게 그랬나요? 지금 요 앞에 있는 걸 58,000원에 된 거네요. 그럼 58,000원? 58,000원? 58,000에서 56,000원? 이렇게 낚실까요? 그래서 이거 만원짜리 괜찮아요. 만원이면 일단 가격은 좋네요. 이거 35,000원. 수율은 좋습니다. 35,000원. 선어인데 잘 사셨다 그러네. 오늘 대짜 31,000원 안께 좋은 거로. 예. 25,000원 진짜 알이 조금 약한 거. 31,000원짜리는 아주 좋은 거. 알이 있어서 중짜가 3만 원 나왔어. 중짜도 오늘 나오질 않았어요. 그 암수해 갖고 1,400인 걸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오늘. 합해서 그래. 예, 합해서. 그래서 소짜가 22,000원 안께. 17,000원. 숫자 15,000원. 오늘 마요 날 지금 여기 대성 사장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꽃게가 요즘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조금이라. 예, 조금 때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안 잡힌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가 대성입니다. 태영인데 요걸 22,000원에 파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선어. 오늘은 꽃게가 그래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요즘 절지가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건 절지가 아니네요. 그다음부터. 31,000원. 31,000원. 그 다음에 이제 절지도 있는데 31,000원. 절지입니다. 요거 정품이 아니에요. 31,000원짜리 된 거. 절지가 있는데 많은 절지는 아니고 한두 개씩 하나씩 이렇게 있네요. 좋아요. 3만 원.
받아봤습니다. 27,000원에 절제 좀 못한 것, 절제 완두에 나온 것 31,000원. 23,000원. 못하면 23,000원. 이제 꼬물이꺼 얼마 나오나 봐야겠네. 꼬물이꺼 13,000원에 되네요. 저 꼬물이꺼 대게 13,000원. 13,000원. 다리도 13,000원 됐네. 네. 일지리도 31,000원. 이건 좋아 보이네요. 이건 좋아 보이네. 지금 들어갑니다. 역시 좋은 거는 7만 원대 위에 시작하네요. 7만 원에 시작하네요. 제 식구래요. 아직 낙찰을 안 해요. 7만원에 시작해서 6,8에 지금 6,8 들어가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지? 여기까지. 이제 재입찰 들어가네. 68,000원에 유찰됐던 거 재입찰. 이제 아직은 아니에요. 저 끝에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28,000원에 대게 한두 마리 넣었죠. 7만원에 샀겠던 거 지금 65,000원에 왔는데 안 됐어요. 63에 됐네요. 네 개 됐네. 63에 됐어요. 여기 7만원을 시작해서 68,000원은 유찰 들어갔다가 63,000원에 낙찰. 30번 돌이 같은 급이에요. 63,000원에 됐어요. 7만원에 시작해서 낙찰가 제시 68,000원에 유찰돼서 재입찰 69,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63,000원에 낙찰된 겁니다. 5시 7분 갑방류 쪽에 한번 다시 와봤습니다. 방금 뭐 다 끝난 것 같네요.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게 방금 전에 경매 끝난 건데요. 지금 좋은 게 4만원 되었네요. 낮은 게 24,000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들어오네요. 7만원 시작해서 69,000 들어가네요. 킹크랩 지금 다 됐습니다. 아까 63,000원에 된 적이 있어요. 여기 더 좋다는 건가? 68에 됐네요. 일단 68.
68,000원짜리입니다. 예, 요 48,000원에 지금 소비자가 지금 파는 건데 아, 괜찮네요, 요런 거는. 예, 요 수율 좋고. 다음 이제 대게 저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2만원대 22,000원. 예. 알아. 아, 그거 하고. 대게 지금 이거 51,000원에 나갔네요, 지금. 대게가 좋으니까 가격이 나가네. 51,500원. 51,500원, 37,000원 그래 돼 있네요. 네. 지금 되게 좋은 거 지금 몇 개 된 겁니다. 51,000원 좋은 거 지금 열어 됐습니다.